감사합니다. 상빈 씨 오늘 처음 봤어요. 아, 네, 처음 뵀어요, 선생님. 너무 멋진 남자. 아, 고맙습니다. 네. 성시경 씨는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아주 정말 아유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어. 아, 네. 멋있죠. 네. 네. 아니, 저는 감독자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인 그 일화가 있는 게 예전에 네. 제가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프로를 할 때 네. 강부자 선생님이 그날 출연자도 아니셨는데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어요. 초우중 씨 하는 거 보려고. 저 하는 거 보시고 응원해 주신다. 와. 아, 근데 너무 감동. 자, 예능에서 정말 뵙기 어려운 분인데 네. 이렇게 흔쾌히 저희 출연을 딱 결정해 주신 이유가? 어휴, 흔쾌히 되뇨.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왔을 때 네. 어머, 네. 그럼 나를 빼놓으면 안 되지. 아~ 만약에 네. 내가 안 나오고 딴 사람이 했으면 나는 너무 울 뻔했지. 아유, 절대 너무 섭섭할 뻔했지. 네. 요즘 CF도 딴 사람이 하고 그러는데. 네. 아유, 그 원조 안성땡이신데. 예. 맞아, 네. 원조 안성땡이. 그래서 그냥 두 말도 없이 한다 그랬죠. 야.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구내식당이네. 네. 네, 이름은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참 좋아요. 얼마나 다정하고 소탈하고. 예. 아니, 그 이 농사 모델을 한 얼마나 네. 하신 건가요? 13년 했네요. 13년 연속으로? 13년. 그렇죠. 장수 모델 아닌가요? 쉬지 않고 13년 했어요. 13년 동안. 그러면 농사에서 네. 라면이 많잖아요. 많죠. 몇 개의 브랜드의 모델을 그러니까. 13년간 하셨어요? 기억나는 걸 하여튼 까만 소도 했고요. 네. 까만 그런 라면이 소, 있었어요. 그런 네. 기억 못 하시죠? 아, 네. 네. 까만 소도 했고요. 자리로 봤어. 왈순마도 했고요. 네? 왈순마? 왈순마. 왈순마요? 네. 왈순아지매. 왈순아지매. 아. 그런 왈순마도 네. 했고요. 쫙 다 했죠. 근데 저는 딱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앞에 항상 맞아, 맞아. 웃음이 있어요. 너 그때 한 말이 말고 가세요. 아무리 내가 형철 씨가 싫었어요.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웃진 않는다고. 이렇게 웃어야지. 진짜 싫어한다니까, 형님. 맛있으면 그만이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나를 강부자를 쓰셨을까. 예. 이쁘기를 해요, 뭐래요. 근데 그냥 강부자가 먹는 건 맛있어 보인다, 누구든지. 예. 드라마에서도 강부자가 막 총각김치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이튿날 시장의 총각무가 완전히 완판된다고 그러는 소리가 있었고. 원조 완판이었어요. 네. 네네. 그렇네요, 원조 완판이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요즘은 이영자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이영자 씨가 진짜 먹는 거잖아요. 연기가 아니고. 먹는 거라는 건 저렇게 찍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영자라면 내가 이영자라면 내가 물려줄 수 있다. 저 정도 먹으면? 저 정도 먹으면? 후임을 지정하셨어요.